끌려 금주한테 돌아오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백서방이 금주 싫어서 연락 끊은 거 아니오. 저도 딸 자식 잃은 충격을 어쩔 수가 없어서 나 그렇다고 봐. 그러니까요. 또다시 금주랑 영표가 같은 문제로 피차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서요. 금주야. 가자. 어디로요? 얘기 좀 하게 나가자고. 네가 지난번 나한테 그랬지. 금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게 걱정이라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주 죽을까봐 금주 죽지 않게 하려고 금주 자꾸 만나냐? 맞아요. 맞아? 금주 지금 껍데기만 살아있어요.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긴 이미 죽었다고. 심장도 죽었다고. 그 소리 듣는데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어요. 그럼 너 금주 동정해서 만나냐? 불쌍해서? 형도 다 아시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뭘 알아? 전 그냥 금주 상처가 치유돼서 예전의 송금주로 돌아갔으면 그게 다예요. 네가 금주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금주 결혼 전 상황이랑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떤 상황이야? 금주 이혼하고 돌아온 거 아니야. 금주 엄연한 유부녀야. 네 뜻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 눈엔 유부녀 유혹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임마. 나쁜 놈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여자를 저렇게 방치해놔요? 금주가 애를 일부러 죽겠어요? 지가 남편이면 금주 상처 끌어안아야죠. 고통은 다 금주한테 떠넘겨놓고 지 혼자 도망쳐요? 흥분하지 말고 앉아. 금주 남편,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마. 부부일은 부부 당사자밖에 모르는 법이야. 내가 듣기로는 처음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서로 사네 못 사네 했지만, 뭐 그것도 다 금주 탓이었겠지만, 애기 생기고 난 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집에서도 다 걱정 안 하고 있었어. 금주 남편이 금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금주가 남편 싫어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어쨌든 지금 버려놨잖아요. 상처투성인 채로. 네가 대성에서 인정받고 출세 좀 하니까, 아니 금주가 헌 여자로 상처받고 돌아오니까 어떻게도 좋을 사람으로 보여? 금주가 만만해 보이냐? 아니 덕천 양조장 송병만 사장이 우습게 느껴져? 형! 그래, 나 너한테 감정 많아. 예전에 너한테 느꼈던 무조건 네 편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 불난데 부채질하지 마라. 덕천 양조장만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진다.